같이 해봅시다. 1번 답은 2번 답은 3번 답은 4번 답은 5번 답은 6번 답은 전치사 다음이니까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7번 답은 8번 답은 허인데 여기다가 이거 빠지니까 S가 들어가죠. 헐스가 됩니다. 자, 명사패 소유격이고 대열수가 안 되는 이유는 만약 이게 빠지면 이게 된다고. 알겠죠? 그다음에 있으니까 that. This bag is not my bag이죠? 아이고. 그래서 my bag을 줄여서 mine이 되고 S가 있으니까 this 개의 귀죠? 명사패 소유격. 저 책은 너의 책이니까 이게 빠지면서 이게 됩니다. Yours, this is, children이 여러 명, classmate도 What day is today? 요일. What is day today? 날짜. What time is it? 시간. How is the 날씨? 됐습니까? 요일이 what day이고 날짜가 what date인데 헷갈리면 어떻게 외우라고? 데이트할 날짜로 외우면 돼. 데이트할 요일은 없죠. 네. 그래서 헷갈리면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답은 요일 시간 아니다. 날짜 시간 날씨 이렇게 됩니다. A씨와 같이 그림과 1차적으로 보기에 주어진 말과 디스텟 디오스를 써서 나타내 보세요. 데레스벨 손 이렇게 갑니다. 손 이렇게. 예전에 이상하게 생겼죠. 얘도 진짜 이상하게 그렸어. 디스 같아요? 네, 디스 같다. 디스라고 쓰죠. 그 다음에 books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이네, 그죠? 고양이 머리를 너무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가 있다, 그죠? 슬슬 이건 뭐야? 돌이라고? 이 잘못됐는데? 우선 이따가 왔지. 네, 알고 있어요. 박스 있으나요? 박스 있어. 아, 빌딩 맞죠? 돌은 사람 닮은 인형을 말해요. 인형이란 말이 인자야.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게 인형이야. 그 다음에 이제 stuffed animal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 인형. 동물 인형이란 말도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바비 인형 같은 인형을 보고 돌이라고 합니다. 조금 뭐 어색하긴 하지만 이걸로 끝인가요? 네. 끝.